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대한민국의 독주를 영원히 막지 못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탄약, 부품 등을 포함한 총액 50조 원이 넘는 폴란드 방산 수출을 성공시키며 전 세계 방산 기술력의 우수성을 알리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이 미래의 방산 시장까지 독점할 수도 있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수소연료전지 기술 덕분입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만약 이대로 계속해서 한국의 군사기술 추월을 허용한다면 가까운 미래의 군사균형의 판도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DX코리아 2022에서는 아주 특이한 광경이 목격되었는데요. 한국 방산업체의 수소연료전지 기반 군용차를 목격한 다수의 군 관계자들이 한라인 등을 통해 자국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KF-21N이나 한국형 수송기가 큰 관심을 모았지만 되려 군사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수소연료전지 기술이 크게 화제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수소연료전지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방증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말처럼 이 중에서 화석연료는 1차 에너지 수요에서 무려 85%를 차지하는데요. 이처럼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 미래 사회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차세대 에너지원의 확보가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절대 굴하지 않는 한국 특유 불굴의 의지가 또다시 불타오른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수소는 최상의 대안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비록 수소를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연료에서 추출해서 얻고 있지만 조만간 태양, 풍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무한에 가까운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마르지 않는 광산인 셈인데요. 천연 화석연료가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무궁무진 생산할 수 있는 수소는 그야말로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에너지원입니다. 오죽하면 이미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해서 수소경제 사회화에 뛰어들었을 정도인데요. 이 덕분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은 물론 안보 분야에서도 탄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일거양득의 기회를 잡은 셈인데요. 그리고 이런 수소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수소연료전지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건전지처럼 저장해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은 이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수소 활용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고 있으며 심지어 핵심 부품의 99% 이상을 국산화에 성공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덕에 이미 2021년에는 전 세계 민간 수소차 시장에서 한국이 8,857대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위인 미국이 3,347대에 불과하다는 걸 고려하면 무려 2.6배 이상 차이 나는 독보적인 수치입니다. 또한 한국은 지난 2020년 1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을 제정하며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은 아직 세계 어느 국가도 시도하지 못한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렇게 민간 수소차 시장에서 검증된 우수한 수소연료전지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방 분야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요. 얼마 전 방위사업청은 미래기동 무기체계 기동성과 생존성 향상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추진체계 및 경량, 고강도 장갑 확보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현재의 기동무기체계는 점차 친환경 전기에너지 기술과 원격제어, 인공지능 관련 기술 등과 결합해 무인화, 고성능화, 소형화 추세로 발전할 것이라며 수소연료전지는 미래기동 무기체계의 핵심적인 새로운 동력장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수소연료전지 특유의 정숙성을 확보하게 되면 향후 스텔스 전차 등 다양한 형태로의 운용 및 진화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즉 조용히 적에게 접근해서 포탄을 쏟아붓는 스텔스 전차나 야음을 틈타 빠르게 적의 지근거리로 접근해 기습을 가하는 스텔스 장갑차도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이런 이유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나라들이 수소연료전지를 군사 분야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상대적으로 빠른 2000년대부터 수소에너지 연구개발에 뛰어들었는데요. 미 육군과 GM 쉐보레는 이미 2017에서 2019년까지 2년 동안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차세대 소형 전술 차량인 실버라도 GH2의 야전 테스트를 진행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전 배치를 위한 추가 계량에 돌입했는데요. 이는 그간 우수했던 대외적인 평가와 다르게 내부적으로 여러모로 탈이 많았던 험비를 대체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군사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항속거리를 봤을 때 험비가 563km 남짓에 불과한 데 비해 실버라도는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643km의 항속거리를 기록했는데요. 다시 말해 야전의 극한 상황에서 실버라도가 험비보다 더 장기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실버라도는 험비 같은 기존의 군용차보다 소음과 열을 현저히 적게 내뿜었습니다. 이건 현대 감시 장비 체계의 상당 부분이 열형상에 의존한다는 걸 생각하면 병사의 생존성과 직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요. 해당 분야에서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험비와 감히 비교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또한 수소 저장 탱크에 7.62mm 관통 및 RPG 피탄 안전성을 확보했는데요. 이 정도면 후방은 물론 전방 분야에서도 충분히 실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방어력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버라도를 비롯한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가장 큰 이점은 보급에서 드러납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기동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고 부산물은 오로지 물뿐인데요. 놀랍게도 이 물은 병사들의 식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이점인데요. 미국은 걸프전을 거치면서 깨끗한 생수를 가장 중요한 전략물자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군의 전투 교리를 흡수하던 우크라이나군조차 러시아의 침공 기미가 보이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주요 거점에 생수와 음료를 비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을 추가적인 보급 없이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차후 수소연료전지가 보급 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상치도 못한 부수적인 이득인데요. 그런데 이런 보급상의 이점을 일찍이 알아본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넓은 국토를 보유한 만큼 전쟁이 발발하면 보급선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중국도 얼마 전부터 군사 분야에서 수소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중국은 2016년 수소전기차 로드맵을 책정 공표하는 등 정책을 수립하고 2019년에는 수소차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강제했는데요. 이런 강압적인 정책을 펼친 결과 2020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세계 최대 수소 수요국으로 등극하면서 전 세계 수소 총 수요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소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2035년에는 국가적으로 수소 산업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무인 잠수정입니다. 무인 잠수정은 저렴한 개발 비용과 유지 비용, 병사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긴 잠항 시간 덕분에 미래 해전의 판도를 뒤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만을 둘러싼 남중국해에서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무인 잠수함 기술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욕심과 다르게 실제 개발 진척도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배터리 문제 때문입니다. 최근 포착된 중국의 무인 잠수정을 분석해보면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전기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아직 중국의 수소연료전지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할 만큼 고출력을 발생시키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력이 부족해서 무인 잠수정에 수소연료전지 대신 전기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선택입니다. 이미 전기차가 민간 분야에서 상당 부분 상용화되었음에도 군사 분야에는 적용이 더딘 이유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서인데요. 우선 충전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민간 차량용 급속 충전만 봐도 기본적으로 20에서 50분 등 상당한 시간이 소모됨을 알 수 있는데요. 반면 수소 충전은 5분 내외면 충분합니다. 이를 민간 차량보다 최소 수배에 수십 배는 더 큰 잠수함의 연료 탱크에 대입하면 도저히 전기 배터리는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주행 가는 거리 역시 차이 나는데요. 수소연료전지는 통상 전기 배터리에 비해 150% 이상 높은 효율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소연료전지에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충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요. 수소는 가연성이 높고 가스 상태에서는 밀도가 낮아 저장이 극히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이 잠수함에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전기 배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러나 같은 기술이라도 한국이 하면 무언가 다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은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작년에 진수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소연료전지 동력 시스템을 탑재했는데요. 이 덕에 잠항 시간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도산 안창호함의 잠항 시간은 최대 3주로 동급 재래식 잠수함이 고작 2에서 3일 이내인 것에 비하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긴 시간 수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산 안창호함의 잠항 시간은 세계 최장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 초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수함에서 수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간 수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잠수함 내부에 설치하는 수소 저장 합금은 무게당 저장 효율이 낮고 수소도 별도의 시설을 통해서만 충전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ADD에서 개발한 기술은 메탄올에서 수소를 직접 채취해 잠수함 내에서도 고순도 수소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덕에 수소열 유전지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하는 KSS3 배치2부터는 동급 재래식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력 잠수함과 비교 우위를 점쳐야 할 정도입니다. 각종 국제 제약으로 지금 당장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 원자력 잠수함과 동급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소열 유전지 잠수함은 전력상 커다란 이득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27일에 또 한 가지 빅뉴스가 터졌습니다. 바로 수소연료 전지를 적용한 대잠 정찰용 무인잠수정의 핵심 기술을 ADD가 개발을 완료해 오는 2030년이면 실전 배치될 거란 소식입니다. 이는 중국은 물론 미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빠른 속도인데요. 이 무인잠수정은 최대 300m 깊이에서 한 달 동안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서 앞으로 한국 해군의 잠수함 작전 영역도 확장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군사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방산 수출을 계기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방산시장 독점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